네, 반갑습니다. 5월 22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와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토요일은 강연회 있는데요. 꾸준히 수익 낼수 있는 일급 기법 종목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5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대구 영남일보 지하 2층 동대구역 근처입니다. 신천 3동에 있는 영남일보 지하 2층. 영남일보가 거기 건물이 엄청 커요. 그래서 거기 다들 뭐 쉽게 찾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참가비는 없고요. 문의는 02077-6209번으로 요건 이제 방송국에서 주최를 하는 강연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 보내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일단은 상황판을 보시면 중국 증시가 오늘 0.49% 하락 마감했고, 니케이가 0.05%가 일단은 뭐 조금 올랐어요. 그죠? 조금 올랐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다시 한번 더, 국내 증시가 조금 소폭 이제 상승하면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시장에 조금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 이제 환율인데요. 환율. 환율이 다시 한번 1,193원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지금 일단 환율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조금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 2번부터 먼저 할게요. 우리가 이제 환율이라고 하면, 환율. 자, 2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환율. 환율 자체가, 환율이 오르면, 우리가 이제 원화 기준으로, 원화. 원화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 자, 그러면 물가는 어떻게 돼요? 수입 물가도 같이 올라가죠. 원화가 내려가면 수입 물가가 내려갑니다. 자, 쉽게 여기까지는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옥수수, 뭐 대두, 막 여러 가지 이제 원자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수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 원화에 대한 가치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올라간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수입 예전에는 이게 1,000원이었는데, 사오는데 1,000원이었는데 이게 1,300원 됐어. 사오는데. 그럼 물가는 어떻게 돼요? 유통 마진이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파는 거한 1,600원에 팔겠죠. 근데 이걸 사올 때 800원이야. 그러면 거기에 마진을 300원 빼고 1,100원에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화에 대한 원화가 약세가 되면 진짜 환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면 물가가 같이 올라갑니다. 대신에 이 원화가 강세가 되면 물가가 내려가죠. 이해가 되세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원화와 달러와 이제 비교를 하는데 달러가 1이라는 기준으로 원화가 이렇게 변했을 때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지금 시장 자체에서 강 달러가 어떻게 됐어요? 달러가 강달러예요. 강달러. 달러가 강하다는 말이에요. 돈이라는 것은 약한 쪽에서 강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강달러가 유지가 되는 것은 미국에 대한 달러가 미국 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강달러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물가 자체는 올라가는데, 자, 또한 가지, 우리가 그러면 수출주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수출주. 원화가 올라왔습니다. 약세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수출을 해서 파는데, 옛날 같으면 미국에서 100달러에 팔릴게. 미국의 달러는 그대로인데 우리나라께 가격이 떨어졌댔잖아요. 그러면 요게 90달러에 팔립니다. 이해가 되세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 경쟁력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런 과정 자체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고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출주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물가 관련 내수와 이게 항상 다르게 움직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을 먼저 하고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시면 대형주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계속적인 원화 강세 기조가 유지가 됐기 때문에, 자, 환율을 보시면 꾸준하게 2018년도에도 어땠어요? 계속적으로 2017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 6월달까지 약 1년 동안 워낙 강세가 유지가 됐어요. 1110원 밑이었던, 1130원 밑으로도 상관없어요. 요 가격대 밑으로 약 2년 가까이가 진행이 되어 왔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시장 자체는 수출주는 생각보다는 조금 부진한 상황이었고, 내수는 조금 올라오는 상황이었겠죠. 워낙 강세 기조가 유지되는 시장의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시장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그냥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수출주에 대한 포트가 개편이 되는 과정이고, 그리고 내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차익 매물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라는 것을 인지하고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이 큰 종목에 대한 매수를 못하는 것이 여기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외국인들도 포트를 재편할 수 있는 시기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아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구나 라는 것을 인지를 할 필요가 있고, 자, 첫 번째로 기관이 이끄는 중소형주 장세. 수급이 중요한 시장이다. 자, 오늘 전반적인 수급을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요. 오늘 코스피에서도 마지막에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온 거거든요. 계속 장중에 계속 팔았습니다. 오늘 그쵸? 계속 마이너스까지 있다가 지금 마지막에 조금씩 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쳐버렸어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치면 지수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빠져야 되죠. 근데 코스닥이 어떻습니까? 오늘 오히려 지수가 올랐습니다. 제가 변수가 있다. 그 변수는 누구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 자, 바로 투신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 했죠. 오늘 시장에서 0.4% 올린 것은 투신의 힘이에요. 말 그대로 투신은 자금력이 현재는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얘네들은 중소형주에 대해서 컨트롤이 가능하다 했죠. 지금 코스닥 시장 정도는 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코스피 시장에서는 투신이 아무리 사더라도 또는 기관이 아무리 사더라도 이 지수 자체를 들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럼 오늘 지수는 수급 공백이 생긴 상황이에요.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기세가 들어와서 시장이 오른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늘 코스피 시장 자체가 긍정적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중소형주 장세가 연출되었다 이렇게 시장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기관 수급에 대해서는 강조 또 강조를 드립니다. 그 중에서 지금 투신을 조금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 수급에 대해서 이제 투신과 기관에 대한 수급은 이제 다들 아시겠죠. 그러면 개인들의 수급인데, 개인들은 기관보다 돈이 많습니까? 적어요. 그러면 얘들이 연속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을까요? 단발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을까요? 단발적인 상승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던 종목군들, 뭐 우리 기술 투자, 자, 오늘 계속적으로 또 조정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지금 또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또 나왔던 것이 우리 기술 투자나 또는 그래핀 관련주, 대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오늘 조정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발적인 상승이기 때문에 개인 수급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끌고 가기가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3번 5G가 오른 이유. 자, 이 제가 얘기했죠.
하웨이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지금. 하웨이가 구글에서 하웨이에 대한 유보에 대한 유예 기간이 6개월 정도 지금 미국 정부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게 이 문제가 쉽게 풀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5G 자체가 5G가 지금 이 통신 장비 업체가 화웨이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 파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화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 파이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이를 누가 먹느냐?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다른 여타의 글로벌 업체들이 이 파일을 나눠서 가지는 거거든요. 나눠서 가진다는 거죠. 그런 통신 장비도 마찬가지예요. 하웨이가 차지하고 있던 이 물량 자체가 다른 여타 업체들에게 나눠지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강조를 했던 종목이 뭐였습니까? 다사 네트워크스를 말씀드렸죠. 그럼 이런 다사 네트워크스가 오늘도 신고가를 갔잖아요. 제가 이 종목이 이번 기회에 안 오르면 뭐라고 해요? 세력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럼 이거는 절대 안 움직인다, 이제. 왜 다사 네트워크스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느냐? 결국에는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 통신 장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업체 자체가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돼 있다 했죠. 뭐라고 이름이? 다산 존 솔루션. 다산 존 솔루션. 그러면 이 업체는 지금 물 만난 거예요. 이번에 못 올리면 바보예요. 쉽게 붕신입니다. 그 정도로 얘네들은 사활을 걸고 주가에 지금 주가를 올려줘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뭐 삼지전자라든지 또는 유비코스. 이런 종목군들은 LG U+에 납품이 다 들어가는 기업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LG U+가 하웨이에 대해서 거래를 가장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LG U+한테도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왜 하웨이 거를 쓰냐? 국산 장비를 써라. 이런 과정 자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여타의 통신 장비주들을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지. 왜? 그런 업체들이 2분기 실적이 긍정적일 확률이 대단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은, 그리고 코위버,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안본 사이에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미, 자, 냉정하게 얘기해서, 지금 KNW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여기서 살수 있겠어요? 우리 이거 17,000원, 16,000원대 이래 얘기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살겠습니까? 못 산다는 거예요. 이미 날라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을 또 선택을 해야 돼. 자, 다사 네트워크스도 7,000원대부터 계속 주구장창 얘기하고 지금 여기 9,000원까지 넘어왔어. 지금 여기 살수 있습니까? 부담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비중 조절해가면서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 자체를 우리가 고려해서 본다면 계속적으로 이런 하웨이 관련해서 어제도 강조를 했잖아요. 그런 종목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다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종목군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 종목군들이 기간에 대해서도 기간도 지금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하는 생각을 기간도 똑같이 합니다. 이 재료를 선점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지금 이 통신 장비 또는 5G 반도체 장비주하고 그래핀 관련주, 가상화폐 관련주 다른 게 뭐라고 했습니까? 구체적인 정황.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을 때 실적으로 이것을 내놓을 수 있는 정도가 되느냐, 입증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차이라 했잖아요. 입증이 된다면 기간이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 여러분, 형체가 없는 곳에, 그런 곳에 우리가 뭐 지금 내한테 100억이 생겨가지고 이걸 100억을 박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박는다는 거죠. 100억을 박을 정도면 형체가 있어줘야 돼요. 아, 이게 뭔가가 실적이 좋다라는 이슈가 있거나 뭔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가 있어줘야지만 돈을 100억이나 200억이나 1000억이나 때려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형체도 없이 우리가 여기 이거 좋다. 100억 투자해봐라. 할수 있어요. 못한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연속적인 상승이 이루어지고 또는 단발적인 상승이 이루어지고에 대한 차이가 형체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갈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지만
지금 시장에서 우리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G는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계속 보셔야 돼요. 지금은 하웨이 때문에 지금은 호랑이 등이 올라탈 수 있어요. 지금 다시 한번 더 상승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속도를 붙일 수 있는 단계입니다. 제가 이 주가 연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주가가 연속적인 연속성 이론이라고 해서 주가가 한번 속도를 붙이게 되면 이 속도가 쉽게 안 꺾입니다. 이렇게 꺾이는 건 개인 수급에 의해서 꺾이는 거죠. 기관은 이렇게 해서 옆으로 횡보 붙이고 또다시 이리 올립니다. 자, 그때 말씀드린 대로 KMW 어때요? 이런 것도 올라갈 때 보세요. 기관 붙어버리잖아요. 그래 주가가 어땠어요? 이래 갑니다. 이렇게. 이런 그림도 비이성적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움직인다. 이거 기관 수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남북관계에 대한 변화, 기대감, 경협주 강세라고 적어놨는데, 지금 이제 보면 종목군들 자체에서 뭐 오늘 금강산 관광주 경협주가 지금 반등이 조금 붙여져 오는데요. 이거는 뭔가에 대한 특별한 이슈가 있기보다는 지금 6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한다 했거든요. 그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뭔가 성과가 없다는 것은 물밑 접촉이 전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경협주가 지금 현재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이끌고 올라가고 있는 시점인데, 자, 아난티 잠깐 보겠습니다. 저가를 지금 좀 다지는 모습이거든요. 원바닥 치고 난 다음에 토바닥을 무너뜨리고 지금 다시 올린 상황이에요. 네, 물량을 좀 털릴 확률이 높다는 거였고, 그죠?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한창 현대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여기서 해서 바닥을 찍고 지금 조금씩 돌아서는 과정인데 지금 여기에서 바닥을 어느 정도는 조금 단기적으로 좀 잡아가는 모양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자. 지금 경협주는 조금씩 바닥을 좀 드러내고 있어요. 거기에 금강산 관광의 개성공단 관련주에 대해서 먼저 1차적으로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히토류인데, 자, 테마가 항상 이제 형성될 때 먼저 형성이 주도주로 형성되고 그 다음에 곁다리에 좀 더 붙고 그 다음에 좀 더 붙고 또다시 테마가 죽었거든요. 항상 이런 것들이 반복한다 했죠. 그러면 지금 나오는 것도 우리가 지금 히토류 거기 안에서 어제 유니온 이런 것들이 주도주입니다. 이게 대장주예요. 히토류. 자, 그러면 유니온으로 어제 히토류 때문에 올랐던 유니온 얘기 방송에서 얘기했던 뭐였어요? 유니온 머티리얼 그리고 티플릭스라 했죠. 자, 여기에 한 단계 더 붙었다. 뭐가 붙었습니까? 광림 쌍방울 요 옆에 한 번 더 붙었어요. 붙으면서 오늘 뉴스가 나왔어요. 자, 히토류 테마의 강세를 보였다. 상한가를 보였다. 쌍방울그룹 브라트공화국 천연자원부와 지하자원 및 친재생에너지 개발 공동추진을 양해각서 MOU 체결했다. 자, 뉴스를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사실. 저 뉴스에 대해서 신빙성 자체는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없고 일단은 뭐 그냥 테마에 대해서 그냥 갖다 붙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지금은 이런 히토류에 대한 테마가 추가적인 부분에서 이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대장은 유니온이에요. 주가가 제일 좋아요. 제일 좋고 추가적인 부분 자체는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도 감안하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탁 떠버리니까 상당히 위험해 보이죠. 그래도 이런 자리에서 한번 지지를 한번 받아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한 5,900원, 뭐 5,800원대 이 과정에 지지를 받고 아니면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내일 곧장 다시 한번 말아올릴 확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을 하시면서 요 유니온까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런 것들이 쉽게 꺼지진 않는다. 중국의 무역 분쟁 관련해서 그 부분을 좀 더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내일장 관심주 첫 번째 INC. 자, 사물 인터넷 관련 말씀드렸다 그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돌아서 가는 과정인데 관심을 가지세요. 지금 수급도 좋습니다. 자, 탑 엔지니어링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윈스부터 볼게요. 자, 윈스 요거 하웨이 관련주로 했죠. 하웨이. 지금 그리고 윈스가 요게 자회사가 이재명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앞으로에 대한 수급적인 분위기도 더좀더탈수 있다. 자, 그리고 텔레칩스 탑 엔지니어링. 탑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그림을 뭐 오늘 윗꼬리가 길게 달렸는데 뭐 이대로 꺼질 것 같진 않아요. 뭐 여기서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그림이 뭐 이렇게까지 만드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은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확률이 높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보면 여기 이평을 계속적으로 깨면서 지금 올라왔다는 거죠. 생각보다 개인 투자자가 많이 있을 확률이 적어요. 그런 관점에서 충분히 고가 권역이었던 11,500원 위로 상승을 좀더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텔레칩스 팻밀스 업체예요. 그림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바닥에서 기관의 수급 마찬가지로 들어오고 있고요. 이 종목군들 공통점이 기관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연속적인, 그나마 그래도 연속적인 상승을 할수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도 참고하셔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뭐한 번씩 다들 보셨을 거고요. 그만큼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군이 오늘 시장에서도 또다시 상승을 했고 저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참고를 하시면서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뭐 이렇게 오늘 정박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예, 항상 이제 개별 테마, 뭐 정치 테마주도 마찬가지였죠. 뭐 보해양족 오늘 크게 급락을 했듯이 이런 개인적인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중을 크게 실기는 좀 힘들거든요. 다만 개인 수급 말고 우리가 조금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은 돈을 많이 실을 수 있어요, 사실. 그 부분 자체에 대한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사실 개인 수급이 들어온 종목군들이 급등락도 많고 또 급등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리해서 지금 시장에서 뭐 이런 정치 테마라든지 앞서 그래핀이나 뭐 희토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몰빵 투자나 뭐 그런 부분 자체는 지양하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포트로 운영한다면 일정 부분에 조금 안정적인 캐시를 창출할 수 있는 곳에 이런 것들은 기관의 외국인에 대한 수급을 보면서 투자를 하시고 나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유동성 있게 굴러갈 수 있는 돈에 대해서는 이렇게 개인 수급에 의해서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들어갈 수 있는 전략이 가장 표본적인 기준이 될수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즐겁게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